기회를 받아서 마무리 연설을 양희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여라!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하지만 윤석열을 반드시 폐장시키는 각오로 자 이제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사람이 죽인 거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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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해임하라. 해임하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데 오랜만에 또 시원해졌어요. 네, 오늘 진짜 어제보다 훨씬 더운 날씨 같아요. 오늘 서로 옷깃만 스쳐도 정말 불쾌지수 만땅이 그런 날씨 속에서도 어제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행진하시는데 어떠세요? 아직 눈이 안 풀렸어. 아, 몸이 많이 풀렸어. 아이고, 나는 한 1km까지는 못 가. 아이고, 서울이 좋아요. 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추운 겨울을 조건시들의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생은 하지 말고 날 선선할 때 끝냅시다. 이제는 촛불 국민이 나섭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천정인기를 조장하고 공정과 상식은 무시하는 불법이다. 우리가 국민의 주인이다.
기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양해선 목사님을 와 무지개 떴다 시청자 여러분 무지개 떴어요 와 네. 비가 잠깐 네. 내렸는데요 한국도 우리를 무지개 있습니다 와 보이세요 무지개 뜬 거 와 자 이제 이 무지개의 기운을 받아서 마무리 연설을 양해선 목사님께서 자 이어가겠습니다 연설을 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주다 윤석열은 대주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선정하는 도구로 펼쳐서 내려서 펼쳐서 엔딩으로 가겠습니다. 연습하고 우리가 선정하는 도구로 내려주세요. 잠시 밑으로 네네네 대신하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